자, 그러면 스케치북에 오래된 식구 여러분들 또 소개해드려야죠. 우리 스케치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밴드 사유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벌써 함성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얼굴, 방탕한 기타 래핑의 김주현 씨입니다. 나날이 인기가 너무 잘생겼죠.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잘생겼어요. 예. 자, 다음은요.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상의 키보드, 우리 박성규 씨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팬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잘생긴 얼굴을 왜 자꾸 선글라스로 가리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참 고집이 세요. 그렇죠? 예, 저렇게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자, 이분도요 여러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비트 사냥꾼 찰리 킴입니다. 여러분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연말에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이 흔히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라는 뜻인데 말이 쪄야지 왜 제가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살쪘죠? 어때요? 이마에 핏줄이 들어갈 정도로 살이 쪘어요. 전현무의 스케치북 제 986장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살찌워줄 뮤지션 분들과 또 음악 폭식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 도플갱어끼리 만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신 분입니다. 저와 딱 닮은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아니에요. 예, 꼭 모시고 싶은데 조지 클루니 아니고요. 아, 전현무의 스케치북 첫 번째 음악 손님은 바로 카더가든입니다. 하루를 세며 돌아보던 길 위에서. 네, 카더가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카더가든 씨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하네 막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 일산까지 와주셨습니다. 예, 내가 여기 앉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자, 여러분 카더가든 씨예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카더가든 씨. 예.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 요즘 예, 감사하게도 너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곡 나왔잖아요. 어떤 곡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정규 앨범이 나왔고요. 그리고 타이틀곡은 이제 꿈을 꿨어요라는 곡인데 어떤 굉장히 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약간 좀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아, 꿈을 네. 꿨어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서울 노래 특집으로 이제 투어를 떠났었는데 네. 아, 사실 그 서울 노래 하면 사실 명동 콜링을 많이들 떠올렸을 때 왜 안 왔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 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 약올리나. 왜 안 왔어요? 아니 부르셔야 가죠. 아니 안 불렀어도 왔어야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늘 체크를 했어야죠. 제가 이른바 묻어가든인데 제가 어떤 스케줄인지는 좀 알아보셨어야죠. 그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도플갱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얼마 안 됐죠. 그 무더가든으로 활동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로 좀 섭외 요청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헤어 제품 뭘 쓰느냐? 그 네. 머리가 어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흔들리지가 않느냐? 어 뭐 웰라폼이냐 아니면 무스냐? 정확하게 말하면 젤이고요. 젤. 아 젤이요. 네. 헤어 젤을 사용했고 헤어 젤과 강력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킨 머리입니다. 그 주무실 때도 그 머리를 하고 주무신다는 게 맞나요? 술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 주무시다가 이렇게 찔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찔렸고 머리가 탈모 증세가 살짝 오기도 했었고. 아, 네. 많이 났네요 그래도. 네, 좀 많이. 너무 그렇게 웃으시고 그러시지 예, 마세요. 예. 빵 터지셨네요 정말.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전현무의 스케치북에서 우리 카더가든 씨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예. 뭐 물어봐 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은 10초만 드릴 테니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냥 뭐 좋아하는 음식 예. 같은 거라도 그럼 물어봐 주세요. 예,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만두 좋아합니다. 찐만두. 아 만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더가든이었고요. 우리 전현무의 스케치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뭘 납품하세요? 아니 뭘 납품하세요? 아니 저기 일산에 있는 문방구 다 털었어요. 아니, 이거. 여기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죠?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스케치북 전현무의 스케치북 네 제대로 스케치북이죠? 네 완전 너무나 스케치북 완전 스케치북입니다. 네. 길게 둥글게 둥글게 몰라 die woo scare 그리움 머무는 그 먼 자리에 I fell in love 같을 순 없을까 요호 일로 나가라. 아. 나가세요. 예. 나가주시고요.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잘 보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우리 이 스케치북을 이용한 게임에 성공을 하셔야만 무대를 가질 수 있고요. 정말 실패하시면은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 매니저분하고 같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더가든 씨가 도전할 종목은 스케치북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네. 게임이죠. 몸으로 말해옵니다. 자, 문제 맞히실 분이 한 분 필요한데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중에 또 손을 좀 들어주시면요. 예, 저희가 우리 카더가든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느 분 하실래요? 저기 2층 아니 3층? 저 여자분. 저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저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이쪽에서 좀 찾아볼까요? 이쪽에? 아, 여기 계시네요. 저, 여기 계시잖아요. 예. 네, 네. 헛게 보이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나와주시죠. 예. 아, 우리 남자분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가운데로 좀 와주시고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산에서 온 김유재입니다. 아, 김유재 씨. 잘 맞힐 수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래요? 네. 카더가든 씨가 몸으로 뭔가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보통 저는 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 네. 익숙합니다. 아, 몸으로 얘기한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몸으로 말해요. 100초 동안 7개 이상 우리 유재 씨가 맞춰야만 본인의 아티스트가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스케치북이 있어요.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3번 하겠습니다. 3번. 저희가 진행 요원이 좀 필요한데요. 찰리? 찰리?
이게 좀 들어요. 자 이거를 저 자주 좀 불러주세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처음 얼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전현무의 스케치북 몸으로 말해요. 카드가 되는 무대를 걸고 하는 자 100초 동안 두 번의 통과 기회가 있고요. 7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00초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가. 요가. 치실. 헤딩. 헤딩. 오, 잘한다. 락. 기타. 헤드뱅잉. 꽹가리? 아, 풍물놀이. 패스. 자, 한번 통과기 한번 썼어요. 네. 숙취. 오호. 숙취. 오호. 추. 아, 좀비. 속담입니다. 가는 말이 고 아닌데 빨리 뛰는 높이 올라가는 새가 아 거의 이미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이에요. 속담. 뛰는 뛰는 아 뛰는 뛰는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문제 못 맞췄어요. 아 이거를 아 이거를 뛰는 놈이 남. 예. 자 몇 문제죠? 성공이야? 네, 7개 이상 맞춰야 요가, 치실, 헤딩, 헤드뱅이, 숙취, 아 좀비, 발레. 성공이야? 네, 7개 이상 맞춰야 어, 진짜 잘하시더라고. 네. 아, 좋아하네요. 예. 나중에 틀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아니 아까 진짜 우르르 올라오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자 노래하셔야 돼요. 우르르 올라오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자 노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달린 떠나가나요 새벽 별보니 떨어져 발자국만 남겨두고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쇼 윈도우 빛이 내 모습이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생각해보면 영화 같아 직원 객도 없고 극장도 없는 언제나 우리 둘은 영화였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품정으로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아 너무 좋죠. 카드가든 노래는 예 네, 나가주시고요. 카드가든 무대는 음원으로 만나는 것도 참 반갑지만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만나야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어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방송국 사람들이랑 아 네 농담이고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해본 게 처음이라 진통 당하셨으면 좋겠고요.